미국이 우크라이나 난민 최대 10만 명을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방 정부가 시행한 무보험 환자의 코로나19 검사 및 치료 비용 지원이 곧 중단됩니다. 뉴욕시가 팬데믹 이후 전국에서 가장 높은 인구 감소율을 보였습니다. 한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주간 고속도로 I-95가 뉴저지주에서 두 번째로 가장 위험한 도로로 꼽혔습니다. 길을 가던 80대 노인을 미처 숨지게 해 수배 중이던 백인 여성이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미국이 러시아의 침공을 피해 국외로 탈출한 우크라이나 난민 최대 10만 명을 수용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입국 허가는 임시 거주가 아니라 재정차 기민을 말합니다. 첫 번째 소식 전상희 기자가 전합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오늘 유럽을 방문 중인 조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피난민 수용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브뤼셀을 방문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오후 유럽연합 정상회의를 통해 우크라이나 난민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유엔 난민기관은 러시아 침공 28일째인 전날까지 4,400만 명 인구의 우크라이나에서 360만 명이 국경을 넘어 피난 왔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동쪽 러시아로 간 28만 명도 포함돼 있으며 폴란드 국경을 넘은 사람이 220만 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폴란드로 입국한 200여만 명 중 절반 정도가 이미 폴란드를 떠나 다른 나라로 향했다고 폴란드 당국은 밝혔습니다. 국경을 접한 독일에 수십만 명이 아무 제지 없이 들어갔으며 프랑스에 10만 명, 스페인에 4만 명이 도착했습니다. 영국에도 4만 명이 입국 신청을 했고 영국인 10만 명이 우크라이나 난민과 같이 살이 운동에 동참했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 난민을 받아들이는 문제는 같은 유럽 대륙이 받아들이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대서양을 건너가는 미국의 입국 허가는 임시 거주가 아니라 재정착 이민을 말합니다. 고위 소식통은 난민들이 어떻게 미국으로 건너가고 어떤 식으로 이민 절차를 밟을 것인가는 설명하지 않았지만 이들 10만 명 모두가 난민 지위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기존 가족 연관 비자나 인도주의적 특별 사면 등 여러 미국 이민 분류를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해마다 재정착 이민자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난민 지위의 입국자 수를 대통령이 발표하는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정부의 연평균 8만 명에 크게 못 미치는 1만 5천 명 수준으로 줄였습니다. 이를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6만 2천 500명으로 증가시켰는데 너무 적다는 비판을 받고 2022년에 12만 5천 명의 난민 이민을 받아들인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에 들어올 10만 명 우크라이나 난민 중 상당수가 이 12만 명 쿼터에 할당된 것입니다. 앞서 미국은 지난해 8월 중순 아프가니스탄에서 20년 전쟁을 끝내고 탈레반의 재점령을 허용할 때 아프간 민간인 8만 명 정도를 특별 이민 비자로 입국시켰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연방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 가운데 시작했던 무보험 환자의 코로나19 검사와 치료 비용 지원이 곧 중단됩니다. 보도에 전상희 기자입니다. 백악관 측은 건강보험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코로나19 검사와 치료, 백신 접종을 지원하는 연방 프로그램이 자금 부족으로 만료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2021-2022 회계연도 연방정부 지출안에 추가 코로나19 지원 자금이 포함되지 못한 데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각급 병원과 응급의료센터가 무보험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나 치료를 시행한 후 연방정부에 환급 신청을 하던 것이 23일부터 중단됐으며 백신 접종 후 환급 신청은 4월 이후에 중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주, 시 등 각 지역정부 예산으로 시행하는 주와 시 직영 진단검사소와 백신 접종소 등은 그대로 무료로 시행됩니다.
연방정부에서 배포하는 무료 자가진단키트를 주문할 수도 있습니다. 연방정부는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통과된 2조 2천억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 패키지 법안 가운데 병원 기금으로 책정된 일부를 보험이 없는 사람들의 코로나 진단검사와 치료 비용으로 배정해 지원해 왔습니다. 한편 모더나가 곧 연방식품의약청에 6세 미만 영 유아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모더나는 6세에서 11세 어린이들에 대한 백신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했고, FDA가 보류 중인 12세에서 17세 청소년에 대한 긴급 사용 승인 신청 자료를 업데이트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모더나 백신은 18세 이상에 대해서만 사용 승인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KBTV 뉴스 전상희입니다. 뉴욕시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전국에서 가장 높은 인구 감소 비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합니다. 연방 센서스국이 오늘 공개한 2021년 카운티별 인구 변화 통계에 따르면 맨해튼, 브루클린, 브롱스, 퀸즈 카운티가 전국에서 인구 감소 비율이 가장 높은 상위 10개 카운티에 들었습니다. 맨해튼의 경우 2020년 4월 1일 기준 인구가 169만 4,251명에 달했지만 2021년 7월 1일 기준 157만 6,876명으로 6.9% 줄어들면서 인구 감소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카운티로 꼽혔습니다. 브루클린은 동기간 3.5%가 감소해 6위를 기록했으며 브롱스는 3.2% 감소해 8위, 퀸즈는 3.1% 감소해 9위를 기록했습니다. 감소 인구수로 봐도 맨해튼이 11만 7,375명으로 LA 카운티에 18만 4,465명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았고 브루클린이 9만 5,022명으로 4위, 퀸즈가 7만 4,321명으로 5위, 브롱스가 4만 7,706명으로 8위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뉴욕시 이런 인구 감소는 인구 이동에 따른 것으로 나타나면서 탈 뉴욕 현상을 나타냈습니다. 맨해튼의 경우 같은 기간 주민 12만 1,225명이 국내 타 지역 이주로 빠져나갔습니다. 브루클린은 11만 5,005명, 퀸즈는 8만 6,008명의 주민들이 이주했습니다. 한편 센서스국은 전국 모든 카운티 중 73% 이상이 해당 기간 동안 인구 자연 감소를 겪었다고 전했습니다. 인구 자연 감소는 인구 이동과 같은 요소를 빼고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은 현상을 가리킵니다. 센서스국은 이 같은 현상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사망자가 늘면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뉴욕시로는 출생자 수가 사망자 수보다 많았습니다. 맨해튼의 경우 출생자 수는 1만 9,755명으로 사망자 수 1만 6,457명보다 3,298명 많았고 브루클린은 출생자 4만 3,990명, 사망자 2만 5,315명, 퀸즈는 출생자 3만 1,973명, 사망자 2만 2,949명을 기록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저지 한인 밀접 지역 인근에 위치해 있어 정말 많은 한인 운전자들이 이용하는 주간고속도로 I-95가 뉴저지 주에서 가장 위험한 도로 중 하나로 꼽혔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금융매체 머니기기 전국도로교통안전청의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리치필드, 리치필드파크, 티넥, 잉그루드, 레오니아, 포트리를 통과하는 I-95의 빈스 롬바르디 휴게소부터 1번 출구 구간이 뉴저지주에서 두 번째로 위험한 고속도로로 나타났습니다. 매체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해당 4.2마일 구간에서 사망자가 발생한 교통사고가 9건, 사망자 수는 10명 나왔습니다. 가장 위험한 고속도로는 같은 기간 9건의 사고와 12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남부 뉴저지 캠든 카운티의 루트 30 마샬 에비뉴부터 스트래트포드 에비뉴 구간으로 선정됐습니다. 뉴악공항 인근 루트 1 가든 스트리트부터 57번 출구 구간, 저지시티의 루트 440 베넷 스트리트부터 후크로드 구간 등이 매체가 꼽은 주전역 가장 위험한 도로 탑10에 뽑혔습니다. 매체는 해당 기간 주전역에서 발생한 1,640건의 사망자 발생 교통사고 중 23%인 371건이 부주의 운전으로 가장 큰 원인으로 꼽혔다고 전했습니다.
이외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전체의 22%인 354건으로 사고 원인 중 두 번째로 많았으며 과속은 319건으로 19%에 해당했습니다. 매년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하는 달은 10월로 나타났습니다. 3년간 총 172건의 사고가 10월에 집중됐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80대 노인을 맨하튼 길거리에서 밀쳐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수배 중이던 여성이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계속해서 김문지 기자가 전합니다.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26세 로렌 파지엔자는 지난 22일 변호사와 함께 경찰에 자진 출두했습니다. 파지엔자는 지난 10일 맨해튼 첼시 지역 길거리에서 길을 가던 87세 여성 바바라 구스턴 씨를 특별한 이유 없이 밀쳐 넘어지게 했습니다. 브로드웨이 뮤지컬 가수의 보컬 코치로 일하던 구스턴 씨는 넘어지면서 뇌에 심각한 손상을 입어 치료를 받아오다 결국 숨졌습니다. 이에 경찰은 현상금을 내걸고 용의자의 모습이 찍힌 전단지를 공개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당시 둘 사이에는 아무런 대화가 오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른바 묻지마 공격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파지엔자는 롱아일랜드 서포 카운티에서 성공한 사업가 출신의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파지엔자는 뉴욕시로 이사해 프랑스 고급 가구 회사에서 일하며 현재는 약혼자와 함께 아스토리아에 있는 고급 콘도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파지엔자는 전에 이웃과 갈등을 빚어 경찰에 신고한 적이 있으며 같은 건물에 살고 있는 한 세입자는 그녀가 절대 최고의 세입자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또 그녀의 한 초등학교 동창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과거 파지엔자에게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그녀가 사건 발생 당시 뚜렷한 이유 없이 숨진 구스턴 씨에게 욕설을 퍼부은 뒤 그녀를 밀친 것으로 보고 조사 중입니다. 파지엔자는 현재 100만 달러 보석금 판결을 받고 과실치사 및 폭행 혐의로 라이커스 아일랜드 구치소로 보내졌습니다. 그러나 파지엔자 변호사는 그녀가 과잉 기소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최근 범죄가 늘어난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뉴욕주 보석개혁법과 관련해 이 법 때문에 범죄가 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기다리는 상태에서 다른 범죄를 저질러 체포된 비율이 보석개혁법 시행 전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브래드 랜더 뉴욕시 감사원장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경범죄, 비폭력 중범죄 혐의자에 대한 보석 제도를 전면 폐지한 이후 보석 판결은 물론이고 수감 인원도 크게 줄었습니다. 보고서는 보석 없이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중인 이들이 새로운 범죄를 저지른다는 증거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또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4%에 불과했으며 중범죄 혐의로 다시 체포된 경우는 1%에 불과했습니다. 랜더 감사관은 보석 판결 건수는 줄었지만 전체 지불액은 늘었다며 저소득층만 불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방정부의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조치 만료 기한이 5월 1일로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은 보고서에서 2020년 3월 연방정부가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조치를 시작한 후 3,700만 명이 빚을 갚을 필요가 없었고 그 규모는 1,950억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연은은 상환 유예 조치가 적용되지 않은 민간은행 학자금 대출은 연체율이 33% 더 높았다며 연방정부 상환 유예 조치를 중단하면 빚 부담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많아지고 연체율도 오를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연은의 이번 분석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연방 학자금 대출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고심하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전국에서 약 4천만 명이 1조 6천억 달러 규모의 학자금 빚을 지고 있어 카드 빚이나 자동차 할부금 규모보다 큽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비료 공급난이 더욱 심화되면서 전 세계 농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비료값 급등 탓에 농가들이 비료 사용을 줄이거나 아예 경작 면적을 축소해 식량난 우려도 커진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러시아는 탄산칼륨, 암모니아, 요소 등 비료 주요 성분의 주요 수출국입니다. 특히 탄산칼륨의 경우 러시아와 벨라루스가 작년 전 세계 수출량의 4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뉴멕시코주의 농부 마이크 베리는 1년 사이 232%나 오른 비료값 탓에 올봄 사료용 옥수수 재배 면적을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다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수입 비료 의존도가 큰 브라질의 경우 이미 농부들이 옥수수 경작량을 줄였고 비료도 덜 사용하고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또 중국, 인도, 아시아 농가들도 어려움을 겪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미국인 숫자가 52년 만에 가장 적었습니다.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8만 7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전주보다 2만 8천 건 감소해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21만 건을 크게 하회했습니다. 이번 청구 건수는 1969년 9월 이후 최저치라고 마켓워치가 전했습니다. 최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전주보다 6만 7천 건 감소한 135만 건으로 1970년 이후 최저치입니다. 노동 수요가 공급을 훨씬 초과하는 가운데 갈수록 심각해지는 인플레이션도 실업자들의 일자리 복귀를 독려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분석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합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늦어진 날씨 전해드립니다. 케이비티비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